오늘 아무 부담 없이 해경궁 페이크였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해경궁 페이크. 해경군 김씨 베이커 이라 집이다. 어? 이런 집 살았다고?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지. 야, 예쁘다. 향나무네 이거. 야, 이거 문 열고 싶다. 나이 들어서 우리가 살게 될 집입니다. 미친가 아닌가요? 야, 위에 있는 게 위에 그 실제로 이 집 짓는 사람이 있대. 이 도지 자체가 뭔데 이거 건물이가 울림인가 이렇게 돌부터 시작했어. 무슨 올림이 있어. 해경궁.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, 야, 나무 냄새 난다, 이거. 딸기소한 때 때려야지. 이러고 한번, 걸어왔어. 애들 없이 오니까 좋네. 멘탈? 애들 없이 오니까 좋네. 나 이게 마음 들어, 회사가. 배가 안 고픈데. 우와, 빵 엄청 많네. 우와. 눈 들어가겠네. 이야, 맛있겠다. 어. 이야. 베이커리가. 먹으라, 먹고 싶은 옷. 이야. 살로만. 지금 본가네. 어허. 화두인간 3층. 야. 이거 식혜 이런 거 먹어야 되나요? 저 오늘 수정관한테 안 먹어요. 아니라 해경궁 왔어요. 음료 받는 곳. 커피는 2층에 와서 음료 받는 곳에서 받습니다. 실내도 좋지만 우리는 밖으로 갑니다. 자, 나오면 분수가 이렇게. 야, 여기도 좀, 일단 저기 좀 앉아있다가 일단 분수 앞에 자리를 잡는 걸로 해봅시다. 좀 앉아있다가 앉아봅시다. 여기 온실도 있고 방실도 있고 여기 분수인데 이렇게 이렇게 온실도 있고 온실 한번 가봅시다.
라이브도 하네. 오, 가야금이네. 에덴힐즈는 아로마, 여기는 멜랑주 주얼리. 감별사입니까? 감별사? 왜 이렇게 두드러지도록 보고 있어?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에는 아무 의무가 없이 왔다. 우리 아내가 좋아하네요. 늘 일하러만 다녔더니요. 그것만으로도 좋아하네요. 여기는 광화문. 광화문에 있는